맹꽁이 중국어 TV. 중국인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최근 기초 중국어 패턴 295입니다. 자, 295회가 끝나면 또 꽁이가 또 정리할 게 있죠? 중간 정리죠. 네, 여러분들, 저희가 좀, 뭐, 제가 쓸데없는 얘기도 많이 하고, 또 따라하는 발음도 썩 좋지도 않고, 이래서 좀 듣기 거북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꼭 이렇게 뭐, 한편한편 듣지 마시고, 중간 정리 다섯 개 묶은 게 있잖아요, 저희가. 그거를 꼭 공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반복 교육으로도 좋지만은, 뭐, 저희가 군더더기 있는 걸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중간 정리를 이용해서 저희 중국어 패턴 공부를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또 간단한 패턴 배우면서 하루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맹이야, 오늘도 힘차게 가 네, 봅시다. 출발. 총 출발. 총, 출발. 어떤 위치 혹은 지점에서 출발하다. 또는 어떤 착안점에 바탕 혹은 중점을 두다. 뭐 기초하다, 초점을 맞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저 이제 본인은 어떤 장소에서 출발하여 다른 곳으로 간다는 이제 뜻으로 출발점이나 기점을 나타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확정돼서 또 다른 이제 의미도 있어요.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가? 문제를 고려하거나 처리함에 있어서 어떤 측면에 착안점을 둔다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확정이 아니라 확장인 것 같은데요. 확장된 아, 의미라면. 맞아. 죄송합니다. 확장된 의미예요. 확장된 네, 의미. 의미가 이제 더더 커졌다는 넓어졌다, 거잖아요. 자, 커졌다. 요거는 또 중간 정리 때 정리를 수정해 해서 드리겠습니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거 따로 정리해서 또 수정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중간 정리에서 수정해 드리겠어요. 네, 그러면은 바로 복잡해 보이는데 복잡할 것도 없잖아요. 아예 간단합니다. 네, 예문 보러 가보겠습니다. 我们明早8点从学校出发。 我们明早8点从学校出发。 그래서 우리 明早 여기서 明早는 明은 이제 明天 내일 明早고 早는 이제 早上 아침 早자입니다. 그래서 明早가 내일 아침이 됩니다. 이제 明天 早上을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明早 8点 8시 8시 从 学校 출발 이거는 이제 지점을 얘기합니다. 学校 학교 학교에서 출발한다 이 뜻이 됩니다. 从 学校 출발 학교 출발한다. 우리말에 잔색 쭉 이어붙이면은 우리는 내일 아침 8시에 학교에서 출발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我们明早8点从学校出发. 我们明早8点从学校出发。 我们明早8点从学校出发. 我们明早8点从学校出发。 네, 다음 연보로 갑니다. 他们昨天已经从上海出发去北京了。他们昨天已经从上海出发去北京了。他们그들昨天어제이미 从上海出发。여기는이제지점입니다。어느지점인가？상해에서출발해서어디로갔는가？去가다北京북경。그래서 이걸 자연스럽게 우리말 쪽 이어붙이면은 그들은 어제 이미 상해에서 북경으로 출발했다. 혹은 상해에서 출발하여 북경으로 갔다. 이런 뜻이 됩니다. 他们 昨天已经从上海出发去北京了. 他们昨天已经从上海出发去北京了。他们昨天已经从上海出发去北京了。他们昨天已经从上海出发去北京了。네，다음문으로갑니다。我们考虑问题时，要从实际情况出发。我们考虑问题时，要从实际情况出发。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뭐니? 그 어떤 지점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게 아니고 확장된 의미로 사용된 이제 어떤 문제를 이제 고려할 때 있어서 어떤 데 초점을 두고 뭐 어떤 시점에서 출발한다 이제 이런 의미로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
考虑는 고려해야 된다. 问题, 문제. 要,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어떤 시점에서 출발해야 하나? 实际 情况 출발. 즉 실제 상황에서 기초해서 문제를 생각하고 고려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걸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이어붙이면은 우리는 문제를 고려할 때 실제 상황에서 기초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我们考虑问题时要从实际情况出发。我们考虑问题时要从实际情况出发。我们考虑问题时要从实际情况出发。我们考虑问题时要从实际情况出发。 네. 뭐 저희가 어떤 문제를 갖다가 얘기하고 네. 충고를 할 때, 네. 뭐 저도 그렇고 뭐 어른들이 얘기하지만, 뭐 옳다, 그르다, 뭐 이렇게 하기 옳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요즘 애들이 그런 건 더 많이 잘 압니다. 그렇죠. 중요한 거는 네. 실제 경험담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우러나오는 얘기를 좀 해주는 것이 네.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네. 예를 들면 도덕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 네. 이거는 뭐 아니 뭐 종교적으로 뭐 성경책이라든가 뭐 불교로 따지면 아무튼 그런 네. 어떤 뭐 자 그 글이나 이런 걸로 써 있는 우리가 공부하던 걸 갖다 옳고 그런 걸 얘기하면은 감이 잘 안 올 것 같아요. 마음에 잘 안 와닿고 피부에 안 와닿지요. 진짜 네. 어른들이 있다면 뭐 경험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자기를 그 성찰한 이후에 네. 그렇게 또 충고를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렇게 그 충고를 안 해주는 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귀에 절대 안 들어가요. 요즘 뭐 충고를 해주면 애들이 그렇다고 뭐 사실상 충고를 안 하고 살 수는 없는데 네. 요즘 세상이 워낙 빨리 변하고 지금 저희가 저 기성세대가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충고했다가는 정말 꼰대라는 소리밖에 더 듣겠습니까? 그리고 애들이 대화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아, 에이 참 그래도 입을 다물고 살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합니까? 참아요. 그러니까 이왕 할 거면은 그래도 좀 경험에 우러나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오히려 뭐 제가 잘했던 부분을 하지 말고 제가 못하고 실수한 부분을 갖다가 잘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성공담 얘기하면 더 꼰대 같잖아요. 아, 그렇지요. 네, 좀 실수하거나 좀 못난 부분을 네.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 연보러 갑니다. 他们修改这个规定是从个人利出发的。 타문 슈가이 저거 구이딩스 총 거런 리이 출파더. 타문 그들이 슈가이 수정하답니다. 저거 구이딩에서 구이딩 규정입니다. 저거 구이딩 하면 이 규정. 총 거런 리이 출파더. 여기서 이제 어디에 바탕을 했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뜻인데 어디에 바탕을 두고 초점을 맞췄나 하면은 거런 리이는 이제 이익을 얘기합니다. 거런 리이 하면은 개인 이익. 해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그들이 이 규정을 수정한 것은 개인의 이익에 바탕을 둔 것이다. 혹은 개인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他们修改这个规定是从个人利益出发的。他们修改这个规定是从个人利益出发的。他们修改这个规定是 从个人利益出发的。他们修改这个规定是从个人利益出发的。네. 네. 네, 이래서 오늘 또 간단한 또 패턴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냥 나가기 읽기. 얻기. 구독 좋아요. 알림. 꾹. 부탁드려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